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경제TV입니다. 증시 전망 8월 23일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침에 남자는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자료들, 전부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공지의 말씀 드리면 제가 이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텔레그램 방에서 하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시면 지금 구독자 982분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매일 드리니까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아, 오늘 시장 참, 목요일 시장 참 힘드셨죠? 참 재미가 없는 흐름인데요. 보시겠지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정확하게 외국인 동향과 일치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이건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보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크게 빠지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니까 빠지고, 이런. 그래서 외국인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정확하게 외국인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도 좀 불편한데, 양시장이 이런 수급적 요인만으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도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 불편합니다. 그만큼 수급의 층이 얇다. 국내 기관이 완전히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동향만 보면 시장의 지수 흐름을 알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가는 먹을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양시장 통틀어서 목요일 상장된 M83이 거래대금이 무려 2조 3천억 압도적으로 1위가 됐습니다. 2위가 유한양행이 겨우 8천억 수준이니까 거의 3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중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M83에 몰려들었는지. 그리고 양시장 거래대금 3위가 TDS팜. 이게 또 수요일 상장, 신규 상장 종목이죠. 8위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건 월요일 상장됐죠. 그러니까 양시장 통틀어 거래대금 1, 3, 8위가 이번 주 신규 상장주다. 물론 코스닥에는 이세 종목이 1, 2, 3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하. 이 말은 시장이 얼마나, 매매 층이 낡고 극단적인 흐름이 나타나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볼게. 통상 2시 이후부터, 오후 2시 이후부터 쭉 신규 상장주가 당일 상장주는 2시 이후부터 쭉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M83 같은 경우도 2시경에는 5만 3천원 정도 하다가 바로 수직으로 그냥 2만 2천원까지 밀려서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단타로 뭐 먹으려고 덤벼들었다가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주식시장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타하고 뭐 빨리빨리 대응하면 이렇게 토끼로 하면 수익이 많이 될것 같지만 절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기업의 내용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철학 있는 길을 묵묵히 그러는 거북이를 토끼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타나 노리고 차트 매매나 해서 돈을 벌수 있다면 주식시장 이미 재벌 천지겠죠. 이 토끼들은 절대 거북이를 이길 수도 없고 결승점까지 오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땅속에 꺼지는지. 어쨌거나 그 신규 상장주 앞으로 매매는 오후 2시 이전에는 매도한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집니다. 특히 이번 주는 신규 상장주들이 본격되다 보니까 월요일도 하락 종목이 많았고 수요일, 목요일 4거래일 중에 3일이, 특히 코스닥 시장은 3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네요. 코스피가 이번 주에 뭐
수요일, 목요일 지수가 올랐지만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네, 밑 좋은 개살구입니다. 네.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하락 종목 수가 600개 육박했고, 코스닥은 120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시장이 완전히 싸늘해지는 아주 안 좋은 흐름이네요. 자, 그런데 그럼 금요일도 또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 금요일은 또 EN셀이 상장되니까 여기 또 탐욕에 물든 단타 하시는 분이 다 몰려들겠죠. 그래서 목요일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타파하는 길은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큰 폭순 매수해주는 길뿐입니다. 그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게 외국인이 지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코스닥에서 4,180억이나 팔았기 때문에 금요일은 제법 큰 폭순 매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규 상장주의 쏠림 현상 영향이 좀 완화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금요일은 외국인 매매 방향,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에서 쏠림 정도, 여기 초점을 보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신규 상장주 중에서 여러분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을 제가 자료를 알려드렸는데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월요일 상장된 종목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리포트는 사실 지금 제가 써드렸지만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서 유튜브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이 종목 유튜브도 있으니까 넥스트 제 유튜브 채널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에 대해 분명히 아셔야 될 매수 의견인데요. 이 종목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내 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고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매출 보시겠지만 매출이 고성장인데다가 올 상반기는요, 벌써 상반기에 51억 2천만 원 매출했어요. 작년 전체가 48억 8천만 원 했는데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섰다. 영업 적자도 급감을 했죠. 야, 이렇게 의료기기 관련주들 보기 힘들죠. 그래서 단순히 뭘 대단한 걸 개발을 했어요 하는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게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럼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하면 홈페이지도 그럼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요건데요, 영상을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보십시오.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을 할때 여러분들이 위 내시경 할때한5% 정도가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지혈을 할때 하는 게 파우더형으로, 그냥 자루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혈할 때 쓰고 버리는 그런 의료기기다. 일회용이라는 게참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내장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왜 내시경이 닿으면 쉽게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이건 당장 피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연성 출혈이 있어요. 그건 24시간에서 심지어는 2주까지 걸립니다. 왜냐, 이 부드러운데 일단 싹 스쳤는데, 그래서 피가 날락말락 하다가 뒤늦게 나는 경우도, 지연 출혈 같은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출혈을 막는, 그래서 이 비교적 파우더형이 지금 초기입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클립형이라든지 클립으로 찝든지 뭐 전기로 지지든지 뭐 이랬는데요, 그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도 아직도 그 70%인데 파우더형이 30%다.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 한다면요, 수분만으로 겔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 한좀 나와 있는데 이걸 빼고 한두 종류가 더 있어요. 이 회사 넥스 파우더, 이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넥스 파우더 제품 외에 한두 개가 더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다 혈액하고 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야 지혈이 되는데 이 집은 피가 안 나도 수분만으로도 지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날끝 같으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요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걸로 보면 메드트로닉과 판권 계약 2020년입니다. 메드트로닉은요, 어마무지하게 큰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달러가 넘는, 네, 100조가 넘죠. 그런 세계 1위 의료기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오플로우 여러 번 보셨지만 인슐린 펌프, 뭐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능가하고 판매는 다른 영역이죠.
이 의료 시장에 유통한다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이 회사님이 메드트로닉이 열심히 캠페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드트로닉 판권 판매와 관련해서 미국의 45개 주의 주요 병원 거의 600개 가까운데 등록을 마치고 판매되고 있다. 이 병원 하나하나 다 뚫고 의사한테 설득시켜서 이런 게 있어요 해서 실제 처방하는 것까지 얼마나 난관이 많겠어요. 이걸 다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럽도 21개국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메드트로닉과 하다 보니까 출시 8개월 만에 네, 미국 시장 점유율 17%를 기록했다. 이게 다 메드트로닉 덕분이죠. 그래서 보면 2020년에 메드트로닉과 판권 계약을 했는데 당장 그렇다 판권 계약하는데 당장 팔수 없죠. 왜냐? FDA 허가를 받아야 뭘로 받았냐? 상부위장관 지휘할 목적으로 2022년 9월 이제부터 매출이 시작된 거죠. 그럼 당장 매출 9월에 뭐 FDA 허가 받는다고 당장 매출이 됩니까? 아니죠. 메드트로닉이 의사들 만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효과 있으니까 써보세요. 한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 지금도 아직도 초기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주목할 게 뭐냐. 이제 하부위장관, 상부위장관에는 허가를 받았는데 신규 적응증으로 하부위장과 출혈 예방,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아까 말했듯이 다른 경쟁 제품은 혈액과 반응해서 피가 나야 지혈이 되는데 이 집은 수분과 반응하니까 예방이 가능한 거죠. 피나기 전에. 그래서 이미 5월 달에 추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에 이미 이 적응증 추가기 때문에 상부위장관은 이미 하고 있어서 하부위장관 출혈 예방도 금방 되겠죠. 이게 됐다. 출혈 예방으로 됐다 하면 주가가 아마 급등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예방이 중요하냐? 말씀드렸듯이 의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위내시경 뭐 이런 거, 뭐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위내시경 같은 경우를 입원해서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피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또 장점이 뭐냐? 이미 메드트로닉이 미국 병원 의사들한테 이 제품을 넥스 파우더 다 설명했죠. 상부위장관 하면서 그 지혈제로. 그러니까 야, 이제 예방까지 돼 그거. 지난 너 쓰는 거 있지? 이건 이제 예방도 가능해 하니까 의료진들이 금방 인지해서 빠르게 판매가 될수 있고 대규모 판매. 왜냐? 예방 경쟁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하부위장관 출혈 예방 목적으로 FDA 승인 나면 하반기니까 지금 이제 8월 말이고 저 금방 임박했습니다. 자, 넥스피어는 뭡니까 하면요, 혈관 색전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넣어서 어디다 씁니까? 자, 여기에서 핵심 기억할 거는 이 제품은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천연 물질인 젤라틴을 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 색전 물질들이 있는데 그건 다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몸에 남아있다가 피부나 조직 괴사가 나타난 부작용이 있는데 이건 천연 물질입니다. 여기 또 장점이 있죠. 어디서 해놨냐? 간암이나 자궁경증, 근종, 암세포가 있는데 그 혈관에서 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막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혈관을 막아버리면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암세포가 죽어버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넥스피어 F 같은 경우는요. 이건 또 어디 쓰이느냐? 관절염. 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에 있는 염증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이유는 과다 염증부의 신경세포가 과다 형성됐기 때문에 많이 아픈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미세혈관을 신경세포 미세혈관 막아서 신경세포를 없애버리면 괴사시켜버리면 통증이 완화되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내용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다 우리 우리나라 유럽 인증 다 받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흥미로운 고분자 약물 전달 시스템. 눈치 빠른 분 아시죠? 벌써 펩트론 생각나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고분자에 미립구라는 데가 미립구에다가 안에다가 약물을 담아서
이 저서의 약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넥스 파우더 S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립관에다가 위궤양 치료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치료제가 서서히 방출되도록 이미 국내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회사 장점이 뭐라 그랬죠? 천연 젤라틴을 이용해서 이런 약물을 탑재한 미립군은 없습니다. 이 회사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펩트론 공부하시는 분이 서방형이라고 하죠. 서방형. 천천히 방출되는, 네. 서스테인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펩트론하고 맞짱을 뜰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시죠? 회사 측 가이던스를 보면요. 올해 매출이 한 120억. 이제 하반기는 거의 이제 손익분기점 오는 것 같네요. 내년에는 매출 370억에 영업이익 141억. 이게 꿈이다고만 할수 없는 게 이미 매출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메드트로닉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야,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과 성장성을 다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걸 일찌감치 제가 분석해서 우리 정 의원님께 엊그제 2만 2천원 내에 밀릴 때,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제가 늘 말씀, 지식이 있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가 입맛을 다시게 되죠. 지식이 없는 분은 주가 하락하면 무슨 악재 없냐 해서 불안해서 못 견디시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주가 떨어지면, 이거 고맙다. 이런 거죠. 22,000원 내면 매력적 매수 가격대다.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 저희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펩트론 플러스 이오플러보다 합친 것보다 낫다. 그래서 관련 자료도 제가 먼저 보내드렸는데, 우리 정 의원님들께. 그래서 우리 정 회원님이나 투자 규모가 되신 프로 염진도 마찬가지예요. 프로 회원님도.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뭐 제가 봤을 때한 달에 한 개만 이렇게 건져도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보시겠지만 이러지 이 가격이 22,000원 내외. 제가 요때 이거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격이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 22,000원에 샀으면요. 빠질 때 샀거든요. 지금 26,300원입니다. 오늘 보면 시간외로 좀 빠졌어요. 시간외로 좀 빠졌는데, 요거는요, 지식이 없는 분들, 이제 신규 상장 됐으니까 이제 팔아치운다, 뭐, 요런 것들,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좀 밀려준다, 이것도 저렴이 매수 찬스죠. 고맙습니다. 네. 공부 좀더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2,000원 내외 사놨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런 거한 달에 한 개만 건져도 사실은 뭐. 네. 그래서 저희 투자 규모가 좀 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 회원님은 가입하셔서 하시고요. 그래서 가입하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되시는 분은 정회원 가입하셔서 보다 좀 타이트한, 네, 전화번호도 여기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게 낫겠다. 프로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학습지 구독료도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손맛이 좋은, 네, 손맛이 좋은 이런 표현 쓰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잠 끝나고 뉴스가 났는데, 자, 이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팍스 경제 TV 방송에서 나오는 모양이 나올 모양입니다. 네, 24일 9시 30분 방송 예정이다는데, 휴먼 테크놀로지 제가 그동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자가 열심히 조사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 탐지 거리가 계속 기술 개발 통해 늘었고 지금 세계 최장이다. 이게 엘라이저 드론 탐지 레이더인데요. 자, 근데 뭐 최장이다 하는 거는 아시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행간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 이번 주 해봐야 금요일뿐이네요. 그죠? 금요일뿐입니다. 8월 23일이네요. 동남아 관광객을 초청해 고흥 드론센터, 우리나라 드론센터는 고흥이
주력입니다. 고흥의 우주개발센터도 여기 있죠. 고흥, 그 다음에 경북 현풍에도 있어요. 시연 행사를 한다. 그런데 동남아 관광객들 시연, 그 드론을 어떻게 하냐면 드론을 한 13km에서 띄웁니다. 띄워서 드론이 막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에이사 레이더가 휴먼 테크놀로지의 레이더가 포착을 딱 해서 계속 궤적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매우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드론 탐지 레이더 있어요 하고 홍보하는 회사들 중에 이 영상을 올리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겨우 있다 하더라도 한 2분짜리 정도 올라 있는 게 다입니다. 근데 이 휴먼 테크놀로지 토리스 스퀘어는 몇 시간짜리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 이 동남아에서 이 멀리 와가지고 꼴랑 이거 보려고 오겠습니까? 이거 다 아는데 온라인으로 나와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실전 배치 육군에 2개, 공군에 하나, 해군에 하나 실전 배치도 돼 있는데, 자, 와서 시연 행사를 한다. 여기서 뭔가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왔다면 제가 볼 때는 계약 등 뭔가 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요건 추론입니다. 합리적 추론이죠. 그래서 그동안 휴먼 테크놀로지 드론 탐지 레이더 관련해서 구체적인 경험인데 뭔가 서서히 드러나는 느낌.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대형 정유기업. 또 그런 거딱 아람코뿐이네요. 아람코가 몇년 전에 드론 공격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아람코가 떠오르고요. 이것도 합리적 추론이죠. 그 다음 미국, 유럽.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루마니아, 동유럽이죠. 뭐 폴란드 아니면 발트 3국. 발트 3국은 드론 장벽을 세우겠다. 드론 장벽을 세우려면 뭐 만리장성을 쏟는 건 아니잖아요. 드론을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장벽이면 드론이 308km를 날라오는 게 드론인데, 그러면 이처럼 13km짜리 탐지 거리가 돼야 고각을 하면 드론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네, 레이더가 있어야 휴먼 테크놀로지 정도의 탐지 거리가 되는 레이더가 있어야 드론 장벽이 만들어지죠. 이래서 드론, 날라오는 드론을 포착을 해야 그다음 뭐 오겠지 않겠습니까? 요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올해 추진될 접촉제어 이거 우리나라죠.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건데, 보통 예산 사업은 12월에 만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9월에서 10월에는 공고가 날것 같습니다. 공고가 나야 12월도 빠듯하죠. 마무리 짓기가. 그래서 이것도 났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서서히 본격적으로 구체화됐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죠. 동남아 국가, 중동, 대형, 미국, 유럽, 방위사업청. 그런데 지금 휴먼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은 1300억 정도에 불과하다. 네, 지금 뭐 완제품, 방산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네, 지금 뭐 아무리 못해도 다 조들하죠. 조들하고 부품 만드는 회사도 뭐 7천억, 8천억도 하는데, 이런 세계 최장의 드론, 다 특히 드론 시대에 드론 탐지 레이더가 1300, 시총 1300억이다. 이건 뭐 매우 저평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에 나오니까 아마 추가적인 취재가 나오지 않겠어요? 동남아 와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뭔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취재 뉴스들 계속 저도 체크해서 여러분께 행간의 의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하 대표를 참모로 두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참모를 이 프로연 가입하게 하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연 하셔야 되고, 규모가 좀 되시면 저 같은 참모를 몇 사람 둬야 되지 않습니까? 정년까지 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함께, 지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봅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